unforgettable hunter figure.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소라게를 잡아서 소라게 유부초밥을 만들어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라게 유부초밥을 만들어 야야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그렇게 너무 보지마.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소라게를 잡아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한번 먹어봤었는데 이게 약간 그렇게 먹으면 조금 심심한 맛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소라게를 잡아가지고 유부초밥 위에 올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소라게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오늘 아주 롬만한 소라게라도 다 쳐먹는다. 자 여러분, 오늘 소라게레게 초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흐차 방파제를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넘지 마세요. 왜냐면 잘못 넘으면 여러분들 어머니 속상해. 소라게들은요 이런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소라게 많은 곳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말이 왜 이렇게 전혀 오늘 이봐. 제가 보시면 이런 거 로둥 아니면 소라게입니다. 과연 뭘까요? 단단단 다란단 다라다라다라 띵. 로둥이네 버려. 브리발레키 소라게레게 어디니? 내가 너를 잡아서 소라게 로밥을 만들어 먹어줄게. 자 여러분, 여기 성게랑 나가조개들 롯나게 많이 붙어있는데 여기 군소 두 마리가 락짓기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두 마리가 아니라 여기 살짝 걷어보면은 이렇게들도 세 마리가 즐기고 있구나. 그래 너네 그거 하고 있고 쓰리 에그머이나 창피하다. 그럼 오늘 군소 밭이네요. 이 파도가 잔잔한 날에는 군소가 롯나게 많습니다. 아침부터 내 손 내 리발. 자 일단 여러분 소라게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라게는요 낮은 틈에 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 뭐야 롯나게 귀여운 돌게레끼가 저기에 한 마리 있네. 아 아니구나 쫄짱개구나. 안 잡을래. 왜냐면요 오늘 제가 굉장히 어설픕니다. 자 왠지 아시죠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왼팔만 커졌어 리발. 자 여기 보시면은 군소가 숨어있네. 야야야 여기 나중에 물바닥에서 육지되면 너 튀져 저 멀리 꺼져. 살려준 거야? 어 야하 말씀드린 순간 바로 소라게레끼 한 마리 통튀어. 원래 소라게는 창피함이 굉장히 많은 레기들인데 이렇게 아주 숙기 많은 레기. 일단 손에 쥔 채로 야 꺼져라 개깡구 레기들아 뒤진다. 야 나 꺼져 새끼야. 저거는 로둥인지 소라게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잡아봐야 돼요. 자 보시면은 안에가 말캉말캉 로둥 버려. 자 그럼 이렇게 벽면에 지금 한 마리 붙어있죠. 이렇게 주저없이 그냥 떨어진 레기들 보시면은 파도가 쳤다. 없어졌다 파도가 쳐서 이런 리발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이 개레끼. 자 여러분 다른 소라게를 저거 딱 봐도 소라게다. 자 여기는 뿔구덩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뿔구덩이 그 껍질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거의 99% 소라게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 예상 못했다 리발. 아무것도 없어 리발.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더듬이 까닥거리는 이렇게 보이세요? 붉은 더듬이에 띠까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 주저앉을 거예요. 어 이거 보세요. 오 이렇게 나 숙기 있는 레끼네. 일로와 이래기야. 두 마리 득템.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또 소라게 한 마리 기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라게가 파이팅 넘치네. 잘 안 숨고 대범한 레끼들이에요. 자 벌써 세 마리. 이거 해파리인가? 야 이게 해파리 조각입니다 여러분. 해파리 이게 뭐냐면요 그물일 하시는 분들은 그물에 해파리가 아주 갈기갈기 난도지당한 채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 잔해물이 여기로 떠오르는 거죠. 그건 뭐야 리발? 아니 왜 여기 나방이 뒤졌구나. 오우 지금 소라게 좀 큰 레기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집게 롯나 작죠. 집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어머니가 교복 롯나 큰 거 사주시잖아요. 저는 마이가 무릎까지 왔어요. 덕분에 초반에 살짝 왕따 당할 뻔했습니다 리발. 어머니 감사합니다. 크기는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랑 비슷한데 집만 롯나 크게 해가지고 근력 운동하는 레기. 소라게게 필창 리발. 예예 일로 어떻게 잡은 건데? 그냥 버릴 수 없지. 내 입으로 버려야지. 오늘 왜 소라게가 없냐 리발. 평소에 진짜 널려있는 레끼들인데 오늘 소라게가 없습니다. 하필 여러분 꼭 이렇습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꼭 그 대상이 없어요. 핸드폰 고장나서 핸드폰 가게 AS 맡기러 가면 거기서 또 잘 돼. 어우 미끄러워 씨. 미안해 밟았다. 어우 진짜 안 터져서 다행이야 리발. 안 터져줘서 고마워. 조금 아쉽긴 해. 자 여러분 오늘 소라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네 마리 자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는 구라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저만한 크기의 바다생물 먹을 때 뭐라 그래요? 야만이. 그래서 저렇게 작은 레끼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적어도 한 요정도 되는 레끼나 요정도 사이즈는 되는 레끼들을 잡아서 먹어야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헌터팡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야 리발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리발 레끼 또 연출했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리발 대감기. 자 여러분 현재 시각 4시 45분 리발. 지금 롯나 졸린데 텐션이 왜 이렇게 높냐. 바로 여러분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롯나게 큰 소라 개새끼들을 잡으러 오랜만에 삼촌 배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삼촌 배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남촌이 안 오셨네. 남촌은 지각쟁이야 이런 말 하면 혼나. 나갔어요. 떨어졌어요 삼촌. 또 나갔어요? 주웠어요. 여기 넣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때 개불을 잡았구나. 그죠? 그럼 삼촌 방금 빠진 거는 또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지금 바로 해삼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라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어두워서 아쉽긴 한데 지금 바닷가 굉장히 맑아요.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네.
소라 개랭이들을 잡으라. 지금 바로 너네 동료가 되라, 아니 먹이가 되라. 리발을 과연 뭐가 있을지. 어우, 참가자미. 삼촌이도 버려 전문가시네요. 버려. 이게 전복소라예요? 특이하다. 여러분 이게 전복소라랍니다. 버려. 성대가 아주 많아요. 아유, 해파리가 아주.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러분 해파리가 또 나올 때가 왔습니다. 퇴치 한번 가야죠. 뚱이래끼, 투퉁, 쓰리뚱, 레초. 큰일 난 게 지금 소라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개설 아니에요? 뭐예요? 골뱅이에요? 우여. 이거 여기 넓어요? 아, 방생운 롯나 좋다. 아우, 성대 버려. 아, 지금 아주 가자미들 주렁 대롱. 제발 소라게 한 마리만. 소라게 전화 한 세 마리만 있어도 되거든요. 큰 놈으로다가. 아유, 가자미가 크다. 리발 감사합니다. 페루젤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사이즈예요. 자, 여기다가 어디다가 여기다 트래핑. 삼촌 얘는 뭐예요? 회뜨기. 아, 회뜨기. 아, 성대 크다. 성대가 날개가 있거든요. 삼촌이 날려주셔. 참가자미가 참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참 버려. 오, 여러분 이렇게 이거 나와버렸어요. 들어가 들어가. 자, 여러분 한 마리 더 나왔는데 이미 소라에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가 나와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몸통 날라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리즈 거야. 가만히 있어. 상식 이상. 야, 세 마리. 네 마리. 야, 얘가 더 크다. 야, 여러분 얘는 제 엄지보다 조금 작아요. 집게가 벌써 네 마리입니다. 네 마리. 가만 있어. 호지 상식이 상마이 집에 있지. 로저 룬수나. 와,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얘 더 크다. 더 크다. 얘는 소라 자체도 아주 큰 걸 택했고 여기다 버리자. 야, 새끼 어디 가냐? 걸렸어 이 새끼야. 일로 들어가. 진짜 특이하게 생긴 소라게가 잡혔습니다. 야, 얘 집 예쁘네. 리모델링했네. 여기다 버려. 역대급 사이즈 나왔습니다. 여러분 역대급 사이즈. 와, 얘는 진짜 제 엄지만하다. 여러분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좀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제주도 소품 착감이 있을 것 같은데. 리바 야, 해삼이 나오네. 해삼이. 해삼 여기 둘까요? 자, 여기서 벌. 자, 죄송해요 삼촌. 아우, 가자미가 계속 올라온다. 와, 삼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삼촌? 배가 시끄러워서 제 말 안 들으시죠? 감사합니다 삼촌. 버려. 아유, 감사합니다. 삼촌 이제 안 주셔도 되는데 저거 계속 먹어야겠네. 자, 그럼 여러분 약간 죽어가는 애 있죠? 죽었는데 미안해. 가자. 얘는 크기가 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 버려. 야, 와, 또 크다, 또 크다. 자, 그럼 이래야 돼. 작은 애들 있죠? 저 멀리 꺼져라. 부르기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네. 소라, 물수제비. 야, 원개가 많이 잡히네. 어우, 아구가. 아구는 입이 너무 세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와, 아가리 크기 보세요. 와, 꺼져라. 운 좋다. 뭐야? 뒤졌니? 세족이에요. 크다. 야, 여러분 저기다 버릴게요. 제발 이번에. 깨졌다 리발. 버려. 낙이 아주 큰 놈이 올라왔습니다. 플라잉 버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촌한테 정말 감사한데 정말 또 죄송한 게 뭐냐면 지금 멀미가 로운하게 날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얼굴 창백해진 거 보세요. 그렇게 된 겁니다. 멀미에서 리질 뻔했어요. 자, 그래서 잡아온 소라 개르기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라라. 한 놈, 두 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자, 팔뚝이, 구, 뭐였지? 구. 구봉석이 랄끼야. 자, 이렇게 해서 아홉 마리를 잡았습니다. 얘는 갑자기 소라에서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좀 뭔가 뒤질 것 같기도 하고. 물에 잠깐만 있어봐. 괜찮아? 다시 집 찾아 들. 떠나와 소라 타고 빨리 들어가. 자, 여러분 그럼 이래게들 지금 바로 집으로 가지고 가서 로밥으로 넘어가 볼게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 안 되겠니 리포에서 사람은 NG 구매하면서 왜 이렇게 신맛이 나? 자, 여러분 제가 잡아온 소라기들을 전부 다 여기다 세팅해서 넣어놨습니다. 저건 뭐야? 오, holy shit the fuck. 기어나온 이 지렁이 같은 느낌 뭐예요? 고도 속에서 이런 지렁이 이렇게 한 마리가 옛날에도 한번 튀어나왔었거든요. 와, 생긴 걸 롯나 리발. 롯 같다. 그냥 지렁이의 한 종류 같습니다. 고동 안에서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소라게 친구예요. 한 덩터. 아,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소라게가 없잖아요. 얘네 어디 갔을까요? 어디게 리발에게 열어 한 덩터 닫아. 자, 여러분 그랬습니다. 소라게를 운반하는 도중에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폐사해버렸습니다. 아주 나약한 내기들. 자, 그래서 부패되기 전에 죽은 녀석들 6마리는 바로 얼려둔 거예요. 온나 따뜻하게 자르겠어. 펀치. 여기는 살아있는 레기들입니다. 이게 뽀찌, 상식이, 상만이까지. 미안해. 자서 진짜 상만이네. 이렇게들도 지금 다 죽은 거 같거든요. 아이고, 다 운명하셨네. 소라개가 죽으면 오히려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통통한 로나 큰 소라 개레끼 한 마리가 나옵니다. 얘는 살아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혼자 살아있어. 펀치 죽어 그냥. 자, 여러분 이렇게들은 어떻게 하느냐? 뭘 어떻게 하긴 바로 그냥 씻으러 가자. 펀치. 장갑 껴도 아파. 씻어주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호랑이 한 마리를 보시
보시면은 자 요 엉덩이 있죠. 자 요 엉덩이가 구조상 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왜 휘어 있냐면요, 소라가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소라의 엉덩이를 고정하려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싹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주먹이 소라야. 소라 펀치. 자 그래서 여기 밑에는 내장입니다. 자 요거를 잡고 똑 떼주면은 땅 내장이 그냥 쏴 리발. 자 요 등껍질을 이렇게 벗겨주면 노란색이 나오죠. 자 요로 노란색도 내장입니다. 자 요거 다 버려. 자 그럼 보시면은 아주 깔끔하죠. 자 그럼 이렇게들은 진짜 더 이상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버릴 거예요. 어디다가 저 멀리 버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애들 다 렁덩이 이렇게 잡고 뽑아버려. 그리고 등껍질 여기 들어버려. 그러면은 요렇게 끝이 납니다. 저 멀리 버려. 자 여러분 손질이 이렇게 다 끝난 이게 론나 통통하고 실하고 맛있는 것들 이발레끼.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갑각류를 씻을 때는 뭘로 씻어야 된다? 라가리 닦는 걸로 씻어야 된다. 바로 워터. 야 찌까뿌까 찌까뿌까 찌까뿌 아주 아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왜 그러냐면요, 비브리오 폐혈증 그만 다루고 계속 할 거예요. 리발 파이어. 자 여러분 이게들 싹 다 씻어줬으면은 기름에 튀겨야 되는데 지금 튀기면은 기름이 론나게 튀어서 러머니한테 혼나. 나 독립했지. 자 여기서 물기를 조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그러면 소라 개래끼들이 말리는 동안 저는 뭘 하느냐, 뉴브 메이킹 유부초밥 렛츠고. 여러분 사실 유부초밥은 롯나게 간단합니다. 다 짓고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이런 아름다운 밥을 롯나 무식하게 그냥 개 많이 푸면 돼요. 개 많이 개 많이 롯나 과감하게 닫아서 향고 퍼져. 자 그럼 여러분 이 유부초밥을 사면 애초에 이렇게 단촛물처럼 요 새콤달콤 뭐라는 거 소스 들어가 있고 여기 조미볶음 무슨 조미료볶음이지 랄끼야. 자 그리고 이렇게들도 롯나 무식하게 버려. 그리고 리틸레기처럼 섞어 유부를 펼쳐서 천천히 차분하게 넣으면 됩니다. 차분하게 자, 여러분 유부초밥을 10분이 하신다면 아마 8분은 이렇게 밥을 어느 정도 남길 거예요. 이런 거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롬나요? 먹으면 돼. 한점더 여러분 이제 소라게의 수분이 어느 정도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초밥에 올려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에 라삭라삭 씹어 먹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롯나게 큰 식기발은 절대로 라삭라삭 씹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여기서 그냥 돌려서 부러뜨려. 리발 잔인했나 어쩌라고 버려. 자 그래서 요 집게발은 그냥 한번 푹 삶아주 줄게요. 너무나 빠르게 떼서 버려. 아 아따가 리발. 자 여러분 그럼 소라기를 바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팅 부탁한디 밸브가 열렸습니다. 어 뭐야 목이 뭐야. 편집 짜짓기 한 거야. 와야 F야 보고 싶다. 구라야 기습으로 어너. 자 그럼 옆에 가스를 이제 바로 와야.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기름이 달궈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삼촌폐에서 저는 카메라 만들고 삼촌 하나도 안 도와드리고 그냥 페루나 랩기 마냥 소라게만 롬나고 바라고 있는 30살 랩기 바로 립짱 잘가요. 기름이 오오오 아 로제피다. 와와와 여러분 소라게가 바닷가에서 역할이 청소부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따한 것들을 다 처먹는 애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잡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잡내를 잡으려면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띠 라지마늘 흩날려라 차자자자자자. 자 우리 소라게 애기들을 한 입에 탕 먹으면 와자자자자 으스러질 정도로 아주 그냥 튀겨버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바로 물이 끓어버리니까 여기 따로 빼놓은 집게 발레기는 바로 립짱. 자 그리고 빨리 익으려면 어떻게든 그렇죠 라가리 봉수에. 잠시만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냥 갈매기 아니에요 리발. 이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라게 유부 초밥이 완성. 안되겠니 됐습니다. 따라라 우와 비주얼. 일단 이 집게발이 사실 다 한거야. 이 집게발 없으면 진짜 이건 뭐야 리발. 그냥 유부초밥 위에 객강고 올려놓은거랑 비슷해 리발.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넣어먹어야지. 자 여러분 허터팍 여기서 앉아서 먹는거 아시죠? 근데 사실 요 근래 들어서 조금 앉아서 많이 먹어서 반성합니다 리발. 따라라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로 먹어볼건데 냄새 먼저 한번 맡아볼게요. 오 쫄짱 개튀김의 냄새랑 굉장히 비슷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 유부초밥에 시큼한 냄새가 들어가세요. 개럭 같아요.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릅.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게 무슨 맛인지 먹으면 여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먹긴 먹었는데요 이게 진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랑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결론이 뭐냐면 맛있진 않아요 리발. 사실 롯나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했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소라게 에어프라이기 해먹었을 때는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났었는데 아 이거는 왜 게튀김의 기름 맛이랑 유부초밥의 신맛이랑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 잠깐만요. 아 이거는 입 좀 축여야겠는데. 다들 뭐 이런 거 드시죠 집에서. 저도 뭐 우아하게 먹고 해요. 아 사이다야 리발. 그럼 요렇게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일단 다리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아요. 딱딱하지도 않고 그냥 아삭아삭 라삭라삭 바삭바삭 씹히는 그냥 그런 맛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살이 집중되어 있는 요 등갑 한번 먹어볼게요. 할렐루야. 롯나 맛있어요. 이거는 그냥 게살 덩어리 먹는 거랑 똑같은 맛이에요. 자 나머지 여기 다리 먹어볼게요. 초베르. 그냥 새우깡 아니 소라게깡. 그리고 요 유부초밥을 따로 먹고 슈베르랑. 이거는 약간 그 따로 먹어야 되네. 어울리는데 약간 안 어울리는 약간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약간 짱구와 철수 같은 느낌이지. 소라게 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 이거 빵큐 아니에요? 자 이 소라게 여기에 살이 어마무시합니다. 와 여러분 보이세요? 갈라진 거 보이세요? 강냉이 다 날아갈 뻔했네. 소라게 껍질을 까면은 요렇게 살코기가 나옵니다. 바로 추베르. 오, 그게 살정을 살정을이 더러운 내기 없노. 자 여러분 그리고 요 집게발에 살이 가득가득 차 있을 겁니다. 오 벌렸어 벌렸어. 어렸을 때 약간 이러고 많이 놀았는데. 야 리발렉 연락받아 이거 신상 설악의 피어싱이야. 리발렉 돈 있냐 어? 나이 30살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속상해하실까. 이제 이런 거 안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 먹어볼 건 뭐냐면 연골 정도는 뚫어져야 어머니가 속상해 안 하시지. 나 30살이야. 집게 같은 경우는요 여기를 잡고 당기면 끊어져요. 자 그럼 여기 살코기 먼저 나와. 이게 먼저 1차 코스 요리예요. 추베르. 롯나 맛있다. 자 그리고 요쪽을 나가리로 살짝 부시면 돼요. 아차차 여러분 나가리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요렇게 안에 살코기가 나옵니다. 너무 갑자기 먹었나? 자 맛있게 왈라 덕후가 다음 먹어볼게요. 그냥 요거 한 번 더 도전해보겠습니다. 합쳐서 한 번만 먹어볼게요. 혹시 그 전개 조금 마늘이 탕이 좀 붙어있고 이렇게 맛 없었던 거 먹을 수도 있었는데 한번 다시 먹어보... 먹지 말란 소리... 떨어져... 먹지 말란 소린가? 올리고 바로 추베르. 여러분 아까 거랑 다르게 이번 거는요 안 어울려요. 리발 계속 그냥 따로 먹을게요. 요래끼 살코기만 그냥 싹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와 여러분 이거 그냥 살 그 자체예요. 근데 이거를 타르타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와 이거 타르타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이길 수 있는 아버지가 몰라 덩굴가이. 와 진짜 너무 얘 먹겼나? 얘 먹겼네. 됐다. 으 더러운 이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라게를 잡아가지고 먹어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 좀 보세요. 제 좀 보세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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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은 그 깨우고 싶어 리발 악마를 끼 버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삼촌 배에 타가지고 소라게를 잡아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보통 시중에 소라게를 안 팔아요. 그리고 소라게를 잡아서 먹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보면은 외국산 소라게 발 해가지고요 요 집게 있죠 제피어싱 이것만 따로 파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큰 소라게를 잡으려면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저는 약간 좋은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를 약간 대리마저 시켜주는 그런 컨셉으로 오늘 너무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삼촌 배를 타서 좀 희한한 것들 해루질로는 잡지 못하는 것들 잡아가지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담당 간단하게 오 안 절었어 리발.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브라게요. 뭔가 이 소라게 발이 근데 보면 볼수록 론나 좀 멋있지 않아요? 디지털 X.